영철 나 기억 안 나니? 어디였지? 없었어. 어? 울산 탑텐가요쇼에 와가지고 오, 내가 이제 내가 먼저 뭐? 녹화를 하고 이제 오. 녹화하러 왔는데 연예인한테 처음으로 오. 사진 찍어달라고 야, 용기 내서 내가 영철한테 아, 얘기했는데 영철이가 어. 나오자마자 힘들었는지 흐 좀 강신영 나갔었는데 엄청 뭐라 했다던데. 어, 진국이요? 어, 헛된 소리 안 해. 진국이요. 아니, 촬영할 때 좀 깨병을 좀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그걸 이제 캐릭터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고. 아니, 카메라 안 돌아갈 때도. 둘이 봤을 때 이제 트롯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살리고 아. 그랬는데 둘이 보는 영철이 형은 어때?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따르릉. 따르릉. 난 안 되나 형을 그렇게 좋아했어. 아. 어, 그거를 부르는 거 라이브도 많이 찾아봤었어. 나는 그때 티가 안 나서 영철이가 노래하는 걸 봤어. 라이브로. 진짜? 어디서? 그때 저기 어때? 영철 나 기억 안 나니? 어디였지? 없었어. 어? 울산 탑텐가요 쇼에 와 가지고 오! 내가 이제 내가 먼저 녹화를 하고 이제 오. 녹화하러 왔는데 연예인한테 처음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야, 용기 내서 내가 어때? 영철한테 아, 얘기했는데 영철이가 나오자마자 힘들었는지 막 좀 내가 만나봐요 그때 사진 찍어주세요 이랬는데 가인이 그때 미스터롯 타기 전에 무명 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 아 나는 절대 연예인 돼서 유명해져도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안녕하세요. 우리 진짜 김영철 구별 방송 MC였는데 영철아 문 열어놨어. 아니면 영철아 어떡하니 기억 나 가인아 나는 사실 너가 무대에서 난 가수였잖아. 연예인이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잖아. 나 이렇게 장난 많이 쳐. 아, 근데 이건 약간 저런 느낌이잖아. 왜냐면 무명 빼고 힘들 때인데 옛날에 스타킹에 아이유가 나왔는데 형이 말 안 시킨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 잠깐만 중요한 거. 그치 형. 나 사진 다 찍어주고 근데 장난칠 때는 있어. 뭐 일반 팬분들도 사진 좀 찍으시면 안 돼요. 뭐 토요일이죠. 주말에 사진 안 찍어요. 우와 재밌어. 근데. 근데 사실 이거는 있어. 다이나 이게 뭐냐면 영철이가 뭐 이렇게 청담동 같은데 걸어다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가서 다 찍어줘. 어, 먼저 사진 오히려. 찍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야, 김영철 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평소 행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영철이 다리가 너무 다소곳하잖아. 다이나 진심으로. 미안하고 미안하고 내가 귀찮아 짜증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확실히. 결국은 웃으면서 찍어줬어 찍어 웃으면서 찍어줬어 그럼요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송가인이랑 홍자 완전 그 어르신 분들의 아이돌이잖아 너네 팬덤 장난 아니지 엄청 인기 많은 거 알지? 뭔가 내 등 뒤에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구호도 있어 구호? 뭐라고? 사랑해 영원히 홍자만 이렇게 사랑해 영원히 홍자만 좋다 내가 어제 은혁이랑 은혁이가 얘기해 줬는데 은혁이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은혁이는 못 알아보고 온통 택시에 다 홍자 사진이랑 그런 게 있대 그래서 홍자 홍보를 엄청 하시더래 택시 기사님께서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택시 기사님이 계셔 곰탕 택시님이시라고 그분 아니야? 그분이실까? 맞아.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 거기서 만나서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하면 10% 할인도 해주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곰탕 택시님 맞으신 진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니 팬분들은 정보에 들으면 부자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아, 그렇지. 우리 또 팬분들은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셔. 아~ CEO. 오, 진짜로? CEO. CEO. 또 많으셔가지고. 하도 내 이제 행사만 있으면 뭐 따라다니고 하니까. 사장님 분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없어야 장사가 잘 된다 이 말이야. 아. 매출이 막 몇 배로 뛰어버렸대. 원장이 사장님. 막 그...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나를 더 잘 따라다니죠. 그럼 어르신 분들도 이 플랜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오셔?
이렇게 뭐. 그럼. 아, 그럼 말이라고. 하셔? 그것만 하겠어. 모자, 뭐, 옷, 어. 뭐, 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의 별거를 다 생기지. 핑플띠한 굿즈, 굿즈 막 그런 거. 굿즈도 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돋보기, 목걸이. 가인이는 가인이어라 이 그 지금 이게 시그니처가 됐잖아 완전히. 응. 근데 그건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아니 이제 미스트로 이제 경연할 때 다 이제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몇백 명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뭐 그래서 아 나는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나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송가인이어라 했더니 이것이 이제 유행어가 돼갖고 가이어라 이게 전라도 사투리지. 그쵸. 그지. 그러니까 뭐뭐 했어라. 진짜요? 그런 말처럼 송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이게 시그니처 됐고. 구수하네. 약간 전라도는 약간 이, 성을 항상 붙여. 어, 전라도거든 여기 또. 이수근이. 이수근이. 아. 이수근이. 아, 이수근이. 어이 김영철이. 이상민이. 아, 항상 성을. 아, 아이한테도. 아이고 우리. 이상민이 많이 컸네. 이상민이 많이 컸네. 여기서 지금 성을 붙이는 것 같다. 홍자도 어떤 그 시그니처 멘트 있잖아, 홍자도.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 어, 그거는. 네가 짠 거야? 나랑 친구랑 같이 짰어. 내가 인사말을 하는데 트로트를 노래하는 박지민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먼저 지었거든. 그래서 이름이 잘 나왔어, 홍자로. 뭔가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는 목소리가 좀 곰탕 같아, 그러는 거야.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 어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곰탕 가수 홍자라고 탄생을 했어. 확실히 친구는 친구가 그리고 장명을 잘하네. 그치. 그 친구는 뭐 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장명도 잘하고. 공자의 공탕. 공자가 오히려 아니야? 공탕 친구가 대단하구나 진짜. 공탕이면 엄청 미쳤다 이러겠다. 진짜 그거를 진짜 대화한대. 친구한테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홍자 공탕으로 만약 가게 낸다 그러면 그거는 허락해야 될 것 같은데. 윤별 감사해. 어떻게 보면 두 사람도 병행 이론인 게 본명에서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맞아, 맞아. 뭔가 그렇지 그렇지 뭔가 이름이 확 꽃을 피웠네. 그렇지 그렇지. 전에 박지민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 K-pop 스타 박지민 나온대. 아 대박 대박. 뭐 이런데 나가면은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글쎄 되게 민망한 거야. 가인이도 예명 쓰고 예명. 난다부터 그때부터 이리 술술 잘 풀렸나. 가인이 이름이 참 예뻤어. 조은심 아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 조마. 조은심. 조은심도 예뻐. 너무 이쁘지? 본명이 너무 촌스러워갖고. 나이가. 조은심도 근데 귀엽지?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촌스러워, 촌스러워. 맨날 불조심, 개조심 막 이래가지고. 근데, 조은심. 맞아, 이게. 이름은 예뻐. 이름은 예쁜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별명으로 막 불교적인 개조심 하면 이름이 촌스럽다. 또 집도에 개가 많으니까 맨날 집 답변하기 맨날 개조심 써니까 그냥 개조심 이러면서. 가인이랑 홍자가 우리가 당연히 잘된 모습을 보고 너무 우리가 응원하고 있지만 사실 힘든 거 진짜 많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일이 다 있지, 그럼.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러면 무명 시절 때 좀 서러웠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가인이 하나 얘기했고. 아, 그래서 가인이 얘기 나서 가인보다 더 욕한 이야기 있을까? 아, 가인이가 상처를 받았다는데 호동 형에 대해 들은 거 혹시나 해서 왜냐면 희철아 너 잘 얘기했어. 왜? 나 오늘에서야 내가 말을 하는 건데 스타킹에 3개월 동안 반고정 패널이었거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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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차! 자, 김수롱 다시 봐라, 임수롱. 3개월 내내 그 말이 기억에 났어. 아, 형이 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 홍자야, 그 입 좀 닫아라. 미친,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냥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는 가만히 있으라, 니는. 호동과 내가 첫 출연 때 인사를 시켰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스타킹에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정말 이 기분은 정말 에라 좋구나 에라 좋구나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오디오 물리는 거 싫다 싫어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마음을 막 졸이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아니다 다를까 딱 말을 거시는 거야. 홍자야. 이 말투 너무 무섭지 않아? 맞아, 뭔지 알아. 항상 이트가 이 말투. 그런 말은 홍자야. 내 선배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니 잘하더라. 니 꼭 잘 됐기다. 우와. 진짜? 진짜 요만큼도 안 보태고? 진짜 요만큼도 안 보태고. 카메라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안 돌아갔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래, 그래. 오, 이거는. 내 자신이 기딱하다. 내 자신이 찾아온 건 아니래. 호동에서 만났대. 그냥 뒤에 옆에 있었는데 그때 호동이가 한 말이 나는 너무너무 든든했었어. 3개월 내내 그게 힘이 됐다. 지금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야.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 기대랑 너무 차이가 너무 다른 얘기지. 다른 방향의 이야기지. 너무 차이가. 강팀장 할 때 우리 선배 님이 그 강신장 나갔었는데 엄청 뭐라 했다던데. 어느 선배님? 근데 판수를 했던 선배님이 강신장에 강신장에 나갔는데 차례가 와가지고 말했는데 뭐 버벅대고 잘 못했나 봐. 그 뒤로 말 한마디 안 시켜주고 끝난 거야. 지금까지도 말 안 하신다는 그분 그 이후에 강인아 이거 모처럼 1년 한두 번 있는 미담인데 좀 이따가 하면 안 되겠나. 이거 바로 홍자가 3개월 이제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만 나오게 됐잖아. 그럼 정말 뭐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면 홍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다시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같이 프로그램 19였거든. 근데 거기서 스타킹 나온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 됐네. 3개월을 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그때 고마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치,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제대로 나오네, 애기가. 아니, 나 실제로 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인간미가 철철 넘치고. 그때 한기준 씨 같이 녹화했는데. 그러지. 최고였어. 어떤 게 진실인 것 같아, 그래서. 장난 아니네, 선바이. 이런 게 담겨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장시간 녹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할 때는 패널들이 나와서 힘들다고 하면 이게 힘들면 너네 가라고. 이런 연애를 할 자격 없다고. 그런 소리도 했다고 들었어. 잠깐, 이게 근데. 홍자이 됐어. 우리 홍자 노래부터 들어보자. 그러면 들어야지. 큐피드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의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이여 간절한 원할 거요. 그 남자
네, 남진 선생님 노래 홍재 막 힘 막 들여서 하지 않는 거 힘 다 빼고 그냥 근데 노래 그치 이 어려운 노래를 그래 마지막에 무슨 소리야 언제 그렇게 했어 마지막 날 얘기했어 우리 집에서 돼지 잡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돼지 잡으실 때 아, 또 대동강에 또 한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노래 진짜 너무 이게 옛날 노래는 이게 자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진짜 한 말은 대동강 우리 홍자랑 가인이 노래는 진짜 집중해서 아, 어 너무 가인이여라 네 음악 주세요 마지막 수 마음을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해 진짜. 자 입학 신청서 성명 송가인 홍자. 아 별명이 아주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개조심 불조심 뭐 그런 거였었는데. 가인이의 별명은 송불리. 오 송불리. 아니 난 그런 거 있지 오그라들어 싫어하는. 왜 송불리? 팬분들이 불리 불러도 이미 귀에 걸려. 팬분들이 붙여주면 좋은 게야. 야 혹시럽지만. 나 기분 좋았어? 좋지라. 홍자도 지지 않는 별명이에요. 홍자 별명은 엘레지 공주, 엘레지. 엘레지? 엘레지. 엘레지 공주. 엘레지가 뭔데? 달라, 둘이. 엘레지. 그 노래 맞죠? 그 말이 슬픈 하늘 표현할 수 있는. 유리자 선배님도 그렇지, 엘레지. 엘레지. 그 여왕이신데 난 또 이제 공주로 또 예쁘게 봐주시더라고. 장래희망이 가인이는 국민 가수. 국민 가수야. 장래희망이. 홍자의 장래희망은 홍튀김, 홍수봉. 패튀김 선생님과 심수봉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그치. 사랑받고 너무나도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고 싶어서. 요즘에 이제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은 송가인 홍자처럼 되고 싶다고 하겠다, 그치? 뭐 그게 너무 있겠어. 멋있어. 꿈을 꾸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오라버니!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두둥강아! 네 몸 당장 두둥강아! 잡히기만 해봐라. 두둥강아, 두둥강아. 야, 짝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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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인이의 희망짝꿍은
김희철 미안했어. 이유는 이따가 얘기하자 이렇게 적어놨어. 어. 아, 못아요? 못아요? 못아요. 아, 김희철이라고 이름을 찍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때 너무 잘 챙겨주고 또 그 전에 이제 연말에 뭐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도 송가인 씨 노래 즐겨 듣는다라고 멘트를 하길래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 일단 본심이 강하더라고 얘가. 어. 보여주기로 그냥 그런 값도 했는데 촬영된 맞는데 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야. 아, 진짜 좋아. 난 트로 진짜 좋아하거든. 앨범 수록곡까지 다 부르길래 나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근데 너무 고마운데. 고마운데? 제가 불안한데. 진짜 미안이라고 썼으니까 고마운데. 왜 짝꿍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 아니 왜냐면 희철이가 사실 이렇게 보기도 만나보니까 진짜비기 진국이지. 어, 진국이요? 어, 헛된 소리 안 해. 진국이야. 아니, 찰나 좀 깨병을 좀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캐릭터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고. 아니, 카메라 안 돌아갈 때도. 야, 오늘 몇 시에 보냈는데요? 오늘 이제 다 보냈는데. 아니, 그래서 뭐 누구랑 짝꿍을 할 건디? 내가 아니라 누구랑 할 건디? 네 뒤에. 나? 어, 그래. 좋겠다. 아, 야 이거 완전 진짜인데. 어, 쌈가인이요, 쌈가인. 자, 조용해봐. 뭐, 왜? 아니 내가 경훈이를 십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인연이 있어. 어? 어? 뭐야? 나는 사진 사진 찍어줬지 너는. 내가 고등학교 때. 야, 너 사진 찍을 나도 고등학생이었어? 내가 광주역으로 다녔는데. 광주에 버즈가 콘서트를 온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버즈를 너무 좋아했거든. 어, 그치, 그치. 근데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콘서트 보러 갈 돈은 없으니까. 네, 맞아. 그러면 얼굴이라도 막 보고 싶으니까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갔는데 밖에서 팬사인회 말고 악수를 한다는 거야. 줄 서면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을 섰어. 그때 악수를 했거든. 아, 누구와는 다르게. 누구와는 다르게. 얘는 어떻게 악수 잘해줬어? 악수 이렇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아, 막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잘했어. 살았구먼. 축하. 축하드려요. 아, 살았구먼. 안정한 죽은 자. 등골이 오싹하네. 막 땀 범벅 된 채로 막 손도 막 땀이 막 저러. 흥건한 채로 막 선명한 명 정말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손 악수를 도로. 해주면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 감사합니다 하고 어. 그래서 그때 어. 내가 악수를 했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가인이가 아는 형님이랑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최종 짝꿍은 누구냐고 그래서 예. 경훈이여라 경훈이여라 수군인데 아, 제 치만점 짝꿍이고파라고 이제 홍자가 해줘. 고은불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뭐 다 해줄게. 그거를 왜 그렇게 다 사래? 사랑의 시작들. 깨핀도 하자니. 오늘 너무 망친 느낌을 했어요. 좋았어, 좋았어. 가인이어라. 자, 문제 가보자. 아, 허동아 똑바로 앉아. 가인이 이런 거 어느 정도 가인이 예 예의 예절 완전 보면 배워 있어. 배웠잖아. 가인이 스타일. 지금 호동이 약간 자존심이야. 이거 바로 앉아야 될지 아니면 좀 눈치 봐야 될지. 슬슬 바꿀 거야. 아 내가 퀴즈를 낼게. 내 지인들이 나한테 종종 하는 부탁이 있는데 어떤 부탁일까? 최근에? 아 옛날부터? 어 옛날부터. 정답. 가인이 목소리로. 그 알람 깨워주는 거 모닝콜 어 모닝콜 오 그래서 목소리가 청량해서 그니까 오 땡 힌트 줄까 어 하나만 줘봐 내가 이걸 너무 잘해서 부탁을 한 거야 손재주가 좋다 그랬잖아 손재주가 좋아서 요리를 잘하는 거야 가인이 그래서 아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소원이라고 가인이 우리 집에 와서 가인아 네가 가인이 손자 어, 밥 한 번만 해줘라 뭐 이런 가인이가 판소리를 잘하잖아 너를 만나면 계속 적벽과 홍보가고 맨날 불러달라 그래. 주로 배우 지인들이 하는 부탁이야. 정답! 배우분들이 이제 그 목소리나 이런 거 톤 중요하잖아. 근데 가인이가 발성이 좋잖아. 아~ 그래서 너한테 발성을 가르쳐달라고 해. 맞네. 땡! 가인이가 끊었어. 아,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구수하게 잘하잖아. 아니, 맛을 내잖아, 맛을. 아따 그 시기 하면서 맛을. 전라도의 사투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대사를 어, 배우니? 가인이한테 똑같이 그 대사를 좀 맞네, 해달라고 맞네.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 정답! 아. 똑똑해. 똑똑해. 잘 맞히네 오늘. 누가 부탁?
그래서 뭐 어떤 대사? 그러니까 막 배우나 이제 오디션 볼 때 막 대사가 나오면 이제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지. 전라 사투리로 좀 바꿔달라. 어떤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것도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양과 이제 막 단어를 바꿔주는 거지. 근데 그래서 가끔 TV 볼 때 전라 사투리 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하면 아, 저 사람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다,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맨날 안타깝더라고. 아이나 우리가 그래서 방송반이 영화 드라마 중에 명대사 준비했거든? 그거를 전라도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 바꿔버려. 한번 해볼까? 맞다, 그 아이디어 참말로 좋았어. 뭐 괜찮지. 좋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극한 직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라도 버전으로 여주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 요것이 갈비겠냐 통닭이겠냐. 요것이 갈비겠냐 통닭이겠냐. 다음 대사. 이거 해바라기의 명대사지. 김매원 형. 뭐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내냐? 꼭 그러고 싹 가져가버려야 속이 후련해 버렸냐?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이거 경상도로는 어떻게 표현해? 꼭 그래 가야 막 속이 후련하나? 마! 마! 그럼 저거 엽기적인 거죠, 명대사. 현우야! 미안해. 너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현우야!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여. 여자여. 좋아보여. 여자여. 정우성 선생님 명대사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 좋아. 전라도 버전. 이것을 마셔보면 우리는 거시기요. 아따 거시기 여보. 거시기야? 너무 좋아! 맞다, 이거 마시면 거시기 하는 게요. 거시기? 아이고, 왜 이렇게 거시기야?